와 입학식 첫날부터 경찰차 타고 등교했다. 예전 고등학교가 1시간 거리인데 입학식 날에 깔렸어 버스를 잘못 타게 되었다. 맞은편에 경찰이 있길래 익명고등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경찰 두 분이서 얘기하시다가 차 문을 열고 타세요 하더라고. 데려다 줄게요 해서 여차저차 제 시간에 경찰차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다. 그래 여기까지 모든 게 좋았었다. 나는 당연히 교문 앞에서 내려주겠거니 했는데 경찰차가 교문을 넘어서 운동장 안쪽까지 들어가는 거야. 운동장에 들어가니까 철상가상으로 모든 학년들이 운동장에 전부 줄 서서 모여드는 상황이었고 경찰차가 들어오니 분위기의 심각성을 느낀 선생님들께서 우르르 몰려오더라. 알다시피 경찰차는 문손잡이가 없는데 경찰 아저씨 두 명이 멋있게 내려서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세상 멋있게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더라고. 그러더니 경찰관이 학생들을 한번 쓱 쳐다보시더니 소리를 지르시더라고. 옌 착한 애입니다.